리트코드 1268번 Search Suggestion System의 문제입니다. 미듐 난이도 문제이고요. 1200번대에 최근에 나온 문제입니다. 최근에 나온 문제들 중에 굉장히 재밌는 문제들이 많은데요. 이 문제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프로덕트라는 문자 배열이 하고요. 그리고 Search Word라는 스트링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suggestion 하는 제안하는 시스템을 디자인하려고 하는데요. 가장 적합한 세 개의 값이 출력되는 걸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아마존에 보면 이렇게 검색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그런 게 하나 그려져 있고요. 그랬을 때 먼저 예를 들어서 마우스로 입력한다 그러면 M 입력하면 M에 관련된 게 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게 몇 개? 세 개가 출력되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입력받는 값은 Search Word가 되고요. 이거를 출력을 어떻게 하냐면 출력을 좀 재밌게 하는데 예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프로덕이 이런 식으로 모바일 마우스, 머니팟, 모니터, 마우스패드가 주어지고 Search Word가 마우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사용자가 어떻게 할까? M 찍고, O 찍고, U 찍고, S 찍고, E 찍고 하겠죠? 그 상태일 때 각각의 나오는 결과를 O로 배열에다 넣어서 리턴을 하랍니다. 첫 번째 거는 당연히 얘는 M 하나만 찍었을 때 얘는 M 찍고, O 찍었을 때 얘는 M 찍고, O 찍고, U 찍고, 그 찍고 얘는 이거에 S까지 찍고 이거는 E 찍었을 때 그때 나오는 값들을 이렇게 출력하라는 얘기예요. 뭐 이렇게 보면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실제 하나하나 또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왜 재밌냐면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풀 수가 있어요. 뭐 트라이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리스트를 가지고 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퍼포먼스 가장 좋은 거는 뭔가 했더니 투 포이너 테크닉으로 푸는 게 좀 가장 빨랐어요. 타임 컴플렉시티가 n 로그 n이 나왔거든요. 그걸 더 줄일 수 없는 이유는 일단 소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n 로그 n이 나오고요. 그거 말고는 그냥 단순히 리니어 타임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먼저 맵을 프로덕션을 이제 소팅을 해놓고 거기에 이제 레프트 포인터를 0, 라이트 포인터를 우측 마지막 인덱스에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어떤 하나의 상황 M이 찍혔을 때 얘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줄여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이 정도 찾았다 했을 때 이게 3보다 적다 싶으면 그거 그대로 출력하면 되는 거고요. 3보다 많다 싶으면 어떻게 앞에부터 딱 세 개만 잘라서 리턴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하면 되는 거죠.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먼저 출력한 어레이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프로덕을 소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인터 두 개를 만들어 놔야 되겠죠. 이름이 뭐가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랑 라이트. 레프트는 0번 인덱스, 라이트는 마지막 인덱스 하고 어디만큼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그쵸? Search Word가 하나하나씩 증가하도록 만들어야 되죠. 얘는 이제 포문을 써서 하나하나씩 증가를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Search Word만큼 이터레이션을 하고요. 이제 왼쪽 인덱스에서 딱 시작하는 데까지 딱 맞추는 것까지 할게요. While로 한 번에 맞추겠고요. Left랑 Right는 어떻게 그냥 이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각각까지 표시를 해야 돼요. 왜냐면 하나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 상태 End에서 또 뭐를 해야 되냐면 글자가 보다 보면 글자가 굉장히 작아질 수도 있어요. MO 그러니까 마우스에서 MOU를 찍었는데 상품명이 MO까지만 있으면 얘는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길이를 먼저 체크를 해줄 거예요. len에서 모의 프로덕 해당 프로덕의 left의 길이가 뭐보다 커야 된다? i보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i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I 번째까지 찾을 거니까요. 그러고 그 상황에서 그러거나 아니면 또 해야 되는 게 풀어더게 레프트 하면 이게 제품명이 나오고 여기에 I 번째 알파벳이 뭐와 달라야 되면 서칭워드의 I랑 다르다면 어떻게 해주면 된다? 레프트의 범위를 하나씩 줄여나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아닌 거 쭉쭉쭉쭉 하다가 긴 거 딱 나오면 거기서부터는 뭐다? 계속 기다. 라이트도 같은 형태로 할게요. 좀 늘려주겠습니다. 라이트도 인덱스도 밸리드한 인덱스 찾는 거 같은 방향으로 하면 되고요. 라이트로 해주면 되고 라이트일 때 어떻게 된다? 라이트의 범위도 줄여주려면 라이트는 마이너스 1을 해줘. 이렇게 해준 이유는 레프트는 왼쪽 끝에 있고 라이트는 오른쪽 끝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줄인다는 건 레프트는 어떻게 하나를 증가시키고 라이트는 어떻게 하나를 감소시킨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원하는 거를 딱 찾았을 겁니다. 해당 인덱스에서요. M일 때는 M에 해당하는 그 다음에 5가 되면 정확하게 M까지 찾은 부분에서 더 줄어드니까 M을 또 찾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원하는 부분을 찾았고요. Left, Right 포인터 값만 있으면 원하는 값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만약에 Left의 인덱스가 3보다 크거나 같다면 어떻게 되면 되죠? 크거나 같을 때 3개만 자르면 되겠죠? 그래서 Output에 Append를 합니다. Product의 Left에서 시작해서 몇 개? 3개까지 그렇지 않으면 아웃풋에 div product의 left에 right까지 딱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이거는 펌한다 펌하지 않는다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거 바로 한 인덱스까지 나오기 때문에 right에 있는 product까지 포함시키려면 플러스 2를 해주면 되고요. 다 했으면 부슬리턴 해주면 되겠습니다. 오타가 있을까요? 와, 오타가 있네요. 자, 이번엔 오타가 없겠죠. 이쁘게 나왔습니다. 자, 서밋 해볼게요. 네, 잘 나왔네. 와, 94%. 가끔씩 100% 나옵니다. 그러니까 퍼포먼스는 이게 최고란 얘기겠죠. 자, 이때 타임 컴플렉스도 어떻게 됩니까? n 로그 n 그리고 이터레이션 몇 번 하죠? 서치 워드가 n이라 그랬을 때 정확하게 n번 네, 이터레이션 할 것 같습니다. 근데 n번뿐만 아니죠. n번 안에 뭐만큼 프로덕의 어떤 거? 프로덕의 개수만큼. 그래서 n에 m. 그러니까 이게 n이라면 이걸 m이라고 했을 때 n에 m. 그래서 결국에는 리니어 타임. 이게 리니어 타임이 걸리고요. 이게 n 로그 n이니까 타임 컴플렉시티는 n 로그 n. 아웃풋 빼고 추가적으로 쓰이는 거 있나요? 없습니다. 콘스탄트 스페이스 쓰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